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능형근하고 견갑 올림근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안쪽으로 이제 왼쪽이라 쳤을 때 왼쪽이 여기가 가운데예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쟤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살짝 들리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모근에 이 흉부신경이 빠지면 우선, 이쪽이 좀 위축이 빠져요. 척수부신경, 여기가 승모근은 위쪽 승모근은 빠지면 바로 태가 나요. 이게 위축이 있다고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목 쪽에 이쪽이 좀 어색해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긴, 그, 척수부신경 손상은 굉장히 드물지만 좀 태가 확 나요. 그리고 전거근도 보시면은 앞으로 얘를 이게 이제 지금 가운데 라인이면 얘를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인데 이게 힘이 빠지니까 안쪽으로 메디알로 들어오는 지만 약간 뒤로 나오는. 그러니까 원래 주행이 이거라면 약간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입체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그래서 등 견갑신경은 보시면 이 패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하면은 티가 많이 난다고는 해요. 근데 그것도 마른 사람 이야기지. 어깨를 뒤로 하게 되면, 이걸 아까로 잡아주던 애가 못 잡아주니까, 뒤로, 똑같이 뒤로 왔을 때 얘가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등 견갑신경을 보면, 등 견갑신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리베이터 스캐퓰라하고 능형근, 이 견갑올림근하고 능형근이 이렇게 벡터가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근데 얘가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뒤로 튀어나오게 돼요. 자, 이게 견갑올림근이에요. 이게 견갑올림근, 소능형근, 대능형근. 이거를 지배하는 건 뭐라? 등 견갑신경.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러프하게 말하면, 바깥으로 가는 건 거의 등 견갑신경.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거나 뒤로 튀어나온 거는, 장흉신경, 긴흉부신경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1차원적으로 아는 건데, 그렇게 크게 머릿속에 그 운동장을 절반 생각해서 그렇게 나눠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척수부신경 그런 건 나눠 찾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등 견갑신경은 이게 진단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간호사들 맨날 보는데 의사들이 환자 옷을 벗겨서 보질 않아요. 그리고 팔 안 올라가면 어깨 때문에 그러네 이러고 MRI 찍으세요 이러고 진찰을 안 해요. 진찰. 그래서 굉장히 오진이 많은 질환이고 진단 자체가 안 되는 진단 미발견되는 질환으로 유명하죠. 근데 증상이요 되게 애매하고 자기도 모르는 경우 환자 스스로도 내가 견갑신경이나 익상견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아파서 익상견갑이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뭐 파열 손상에 의한 경우도 있고, 아까 견제관절이 굉장히 중요했죠.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가 아프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흉쇄관절이 아프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견봉에 이게 부딪히면 이게 들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결과는 다, 근데 원인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익상견갑이 신경손상, 근육마비, 이게 딱 떨어져 있는 클리어 컷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증상이고 원인도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 중에 그런 걸 확실하게 찾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환자 한 명이 오면 되게 열심히 찾도록 노력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물론 이제 그 오류를 좁히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도 하고 신경검사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봤더니 좀 차팅한 거 다를 수도 있어. 만약에 그러면 나한테 거꾸로 피드백이 들어와야 돼. 선생님 보기에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더 봐주시면 안 돼? 아 그런 건 나 너무 좋아요.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아까 신경뿌리병추나 그 디스크가 있어도 생길 수 있다 그랬죠. 특히 5, 6번 쪽에 그런 영상이 생기니까. 자, 견갑 사이가 많이 아프다 하고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뭐 어깨, 팔, 심지어 여기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다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앞뒤, 뭐, 여기서부터 다 아프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긴다, 어떤 사람은 둔하다,
하지만 근데 근위측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보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증은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안 아파요. 불편할 뿐이에요. 어깨가 안으로 날아갈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바디빌더들이나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너무 심한 게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벤치프레스나 아니면 오버헤드리프트 같은 거 많이 하다가 많이 턱걸이 갑자기 확 하다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아까 등 경갑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이 등신 여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운동하다가 근육 사이에 깽기거나 스트레치 인절이 있죠. 예,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긴흉부 신경 순간에 여기 전거근 손상하고 진짜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거 가끔 환자들이 유튜브에 원장님 제 영상 보내드릴게 보고 진단 좀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남겨요. 그, 와도 눈앞에서 봐도 모르겠는 때가 많은데 예, 그건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이분은 이쪽이 오히려 정상이고 이쪽이 처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보면은 내 환자한테 어느 쪽이 불편하면은 내가 오른쪽이 불편하면 믿어버릴 정도로. 그런데 결론은 왼쪽 환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영상을 보내주고 원장님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 제가 맞힐 확률이 높게 스틸릴 확률이 높게 안 돼요. 네. 정말로 다 찔러보고 근육의 상태가 문제겠죠. 자,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근전도 검사를 하면 이제 우리 치료사들은 안 보겠지만 제가 바늘로 여기 견갑 올림근, 능형근, 이 등세모근, 세라투스 안테리 정거근, 그 다음에 델토이드 다 찔러봐요. 근데 자 신경이 근육을 잘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장교가 쫄병을 잘 정돈하고 있으면 쫄병들이 어떠겠어요? 일사불란하겠죠. 들어가도 차분히 탁 열차려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교가 쫄병을 잘 지배를 못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어떠겠어요? 막 가면 막 놀고 막 사다가 뭐 먹고 집에 가고 난리가 막 난장판이겠잖아요. 그게 바늘로 꽂으면 나온다고. 자, 그걸 비정상 자발전이라고 그래요. 네. 자, 자발전이에요. 얘네 근육은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에요. 누가? 신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에요. 네. 신경의 윗단계는 중추신경, 뇌나 척수. 여기는 청와대 같은 곳이고, 그 아래는 이제 육군본부 같은 곳이고 여기는 부대인 거예요. 그런데 척수나 뇌가 망가지면 이제 아래가 다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디스크가 있으면 익상경갑 증상이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대의 장교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얘네들 난장판이 나요. 그게 난장판이 있는지 아닌지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 바늘을 꽂아보는 거, 그걸 침전도 검사라 그래요. 꽂았는데 얘네들이 지멋대로 막 뛰는 자발전이가 확실히 나와요. 우리 간호사들 옆에서 봐서 알죠. 딱딱딱딱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도 무슨 패턴이다, 무슨 신경 손상이다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의사의 권위로 그냥 이게 이거 맞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근전도를 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근전도도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해놓고 서로 의논을 좀 해보고 이상하면 얼마든지 재검사를 한 난 용의가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증상은 등경갑신경 손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목 5, 6번 목 디스크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5, 6번 신경치료를 했죠. 제가 등경갑신경 치료를 안 했죠. 보면 5, 6번 목 디스크 치고 한 상태고,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나오면 어깨도 봐요. 또 내가 어깨 놓친 건 없는지.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내 얘기 들어봤을 때 이 익상경갑 치료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 어깨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내가 다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되고 목디스크, 익상경갑, 신경, 말초신경, 중추신경 이 모든 것을 진짜 우리가 저글링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에서 다 어깨 때문에 여기 수술하면 좋아. 수술을 했어. 안 좋아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목디스크 수술하면 좋아지는데 막 핀 받고 다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그러다가 우리 병원까지 흘러온 분이 오늘 수요일 날 마지막에 오셨던 네, 그런 경우입니다. 자, 또 한번 봐볼까요? 아, 여기 힌트가 있다. 여기 점이 딱 박혀있네. 부황방방. 네, 다르죠? 네, 이게 정상인데 바깥으로 완전 이렇게 밀려나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 환자, 근데 이 환자는 진짜 히스토리가 재밌어요. 자기는 괜찮았대. 근데
2주 전에 어떤 의원에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의사인 나로서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위축이나 그게 2주 만에 저렇게 되지 않아요. 네, 저런 근위축이나 저런 가동범위 악화가 그래서 한 달 내 병변으로 저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오래됐는데 본인이 불편감을 최근에 2주 전에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어깨가 아파서 가서 주사를 맞은 거지. 그러고 나서는 안 좋아졌다고 이제 괜히 엄한 의사 막 멱살 잡는 거야. 난 누구 편 들 생각이 없어. 저거는 병리상 저럴 수가 없어요. 네, 이해했죠. 근전동검사 했더니 실제로 C5번이 MRI상 눌렸고 요것 때문에 전부 다 익상경감이 이미 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엉뚱한 의원 의사가 이제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치료하고 오른쪽 어깨도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 대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제가 아까 뭐 상류, 하류, 화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신경 뿌리가 나오는 데예요. 자 5번, 6번이 주로 영향이 있어요. 7번이랑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 5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등 경갑신경에 문제가 생기고요. 요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등 경갑신경도 문제가 생기고 긴흉부신경 문제, 즉 전거근 그 다음에 아까 능형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 작은 말초신경이 동시에 손상당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거의 하나도 다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동시에 왔다 그러면 더 위쪽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동시에 말초신경만 손상당하는 경우는 감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전신 감염이나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대장포진 침범했을 때는 둘 다 침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만 외상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디빌더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들고 근데 이제 환자들이 가끔 물어봐요. 원장님 수술해서 못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신경이 마비된 것, 신경이 손상당한 것.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거근 손상 같은 경우에 견갑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긴 대흉근 있죠. 얘를 잘라가지고요. 전거근에 붙여요, 뒤에다. 그래서 연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가슴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보상이지 어떤 회복의 그런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수술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를 떼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실룩실룩하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해했어요? 내가 하는 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 환자들도 수술을 하면 뭐 금방 뭐가 좋아지는 줄 아는데 그 목디스크하고 달라요. 네? 완전히 그냥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 화투가 왔던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여기가 마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지나치게 수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막 디스토니아라고 근기장 이상증이 오고 막 계속 여기가 땡기는 거지. 이제 견갑이란 거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줘야 돼. 한쪽만 힘이 세지고 한쪽은 완전히 축 늘어진 거죠. 그럼 이제 늘어진 쪽이 문제가 아니라 마비된 쪽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쪽이 너무 긴장이 많이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놔줘 있어요. 훨씬 좀 낫다고는 하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좀 몰아서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긴장이 이완되니까 좀 낫고 보톡스가 통증을 좀 잡아주니까 좀 나아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한 2년 지나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신경을 다 지져버려. 아예 그냥 릴렉싱을 시켜버리는 거죠. 기능을 좀 빼버리는, 힘을 빼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수압박리술이고요. 신경수압박리술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깨의 신경은 아니고 우리 손목 터널은 메디안 너브 정중신경인데요. 그 신경만 어떻게 이렇게 쫙 따내는지를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 들어갑니다. 압력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 제가 바늘 확 돌린 거 보여요? 반대로? 네. 네, 가서 물을 딱 쏴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분리가 되죠? 박리가 되죠? 주변하고. 그리고 바로 물을 계속 쏴요. 이렇게 쫙쫙쫙쫙. 벌을 1년에. 네. 이렇게 해서 딱 박리를 시켜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에는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고요.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이 있어요. 쟤네들이 유착되면 거기 혈액순환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거기도 신경이 찝히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거를 저렇게 해서 딱 뜯어내는 거예요. 그걸 신경으로 수압으로 뜯어낸다. 박리술. 이해 가죠?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을 영어로 널바이너볼룸이라고 하고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을 바사너볼룸이라고 해요. 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드로 다이섹팅, 수압으로 박리한다. 그렇지, HDH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는 좌골신경, 엉덩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죠? 좀 짧은데? 이런 식으로 박리하는 거예요. 이게 좀 끝까지 안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더 넣었어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즈아라카 박종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다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이제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즈아라카 박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